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칸 영화제는 베를린, 베니스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죠.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국내 관객들에게도 익숙한 영화제인데요.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프라인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대신 필름마켓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데요. 반도와 헤븐, 행복의 나라로가 공식 초청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핫 뉴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로 연상호 감독의 반도와 임상수 감독의 헤븐, 행복의 나라로가 공식 초청됐습니다. 칸 국제영화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공식 초청작 56편을 발표했습니다. 반도는 부산행의 후속작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고 헤븐 행복의 나라로는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반도의 연상호 감독은 장르적 재미와 시의성에 공감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의 선택은 연상무 감독의 반도와 임상수 감독의 헤븐, 행복의 나라로였네요. 아쉽게도 칸 리미에르 극장에서 상영되진 못하지만 칸 영화제의 인정을 받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두 작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송은 테일러 헥스가 부르는 Do I Make You Proud를 골랐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테일러 헥스의 Do I Make You Proud 듣고 왔습니다. Do I Make You Proud는 아메리칸 아이돌 5의 우승자인 테일러 힉스가 2006년 발표한 곡입니다. 테일러가 아메리칸 아이돌 5 마지막에 부른 곡인데요. 이 곡은 특별히 테일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테일러는 당시 참가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경쟁자들이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중반까지도 우승 후보권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테일러는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고 결국 우승했습니다. 특히나 테일러는 회색 머리가 인상적인데요. 15살 때 이미 머리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염색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네요. 이렇듯 뚝심이 있는 성격으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이 곡의 가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영어. 이 곡의 화자는 아마도 고군분투 끝에 어떤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신을 믿고 도와준 조력자에게 자신의 성공이 어느 정도 그들의 도움에 보답이 되었냐 하고 겸손하게 묻고 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가사 함께 살펴볼까요? I've never been the one to raise my hand. Raise 누군가의? Hand, raise your hand, 손 들었 하는 표현인데요. Raise my hand는 나의 손을 들다라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학생들이 teacher 저요 하면 손을 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이 테일러는요. I've never been the one.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돼본 적이 없대요. To raise my hand. 한 번도 손을 먼저 번쩍 들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That was not me. 그건 제가 아니었고,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And now, that's who I am. Who am I?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Who I am. 지금은 내 모습이란 뜻입니다. That was not me, and now, that's who I am.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Because of you, 당신 덕분에, I'm standing tall. 키가 높이 서 있다라는 것은 꿋꿋이 굳건히 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My heart is full of endless gratitude 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full of 라는 것은 꽉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라는 건데요. end에다가 less를 붙이면 끊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gratitude, 감사라는 뜻입니다. gratitude 해서 gratitude인데요. My heart, 내 마음은 is full of, 가득 차 있습니다. endless gratitude, 끊임없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You were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The one, 바로 그 사람, to guide me through. 우리가 CCM 같은 그런 찬송가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보면은 guide me through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날 이끌어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Now I can see. 이제는 볼 수도 and I believe. 믿을 수도 있습니다. It's only just beginning. 이제 막 시작인걸요. 라고 말하네요.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This is what we dream about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나 아니면 문장을 쓰거나 말할 때 what 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렵긴 한데요. 느낌만 잘 이해하면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전 들을 때요. This is what 하고 뭐가 블라블라 말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끊습니다. This is what 이게 어떤 거야? 라고 한 다음에요. We dream about. 우리가 꿈꾸는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This is what we dream about.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But the only question with me now. 하지만 오직 한 가지의 질문. With me now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질문은 is 바로 do I make you proud? 제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해드렸냐 하는 거예요. Stronger than I've ever been now. 이제 전 stronger,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언제보다요? That I've ever been. 지금까지의 인생보다도 지금이 더 강합니다. 라는 거죠. Never been afraid of standing out. 우리가 stand out 이라고 하면 나란히 무언가가 쭉 줄 세워져 있는데 하나만 앞에 탁 튀어나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당히 튀죠? 바로 두드러지다, 튀다라는 표현인데요. Never been afraid of standing out. 나서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But 하지만 do I make you proud? 하지만 제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해드렸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영어로는요. Many of life's failures are people who did not realize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when they gave up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의 성공도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봐요. 레이나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테일러 헥스가 부릅니다. Do I make you proud? I'm never